미국 백악관이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빈틈없고 철저하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전임 행정부 당국자들의 의견들이 폭넓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We consulted closely with outside experts and our predecessors from several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our way forward draws from their lessons learned and shared. 젠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일괄 타결 방식, 이른바 그랜드 바겐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질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사키 대변인은 이런 대북 정책과 접근법은 미국과 동맹국, 주둔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 검토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부터 대북정책 검토 내용을 최종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 전략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며 대북 제재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북한의 특정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VN 뉴스 이준입니다.